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영화인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우리 그 대표님이 굉장히 또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드셔서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저 쇼박스의 유정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2시간 정도 같이 해야 될 편지 저겁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참 편안한 카드 같지 않으세요? 투자자가 보는 좋은 기획이라 완전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알면요 다 돈 벌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너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원칙, 좋다라는 기준조차도 바뀌고요. 그것을 만들어낸 방법도 다 바뀝니다. 과연 저런 것들이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쇼박스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되게 여러분들도 많이 상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투자 배급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근데 어느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필드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어느덧 투자 배급사가 이 투자하고 배급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앞단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아마 시작은 슈박사제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풀 만들고 제작사풀 따로 만들어서 아예 프로세스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컨텐츠 비즈니스 패키지가 됐습니다. 투자자가 보는 좋은 컨텐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도 투자하지만 많은 펀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투자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좋은 컨텐츠 기준을 딱 하나입니다. 야, 쇼박스 영화가 수익률이 한 70% 돼. 야, 저 집 영화들은 다 잘 돼. 누구 나오면 좀 되는 것 같아. 그거 외에 좋은 컨텐츠 판단할 필요는 없어. 물론 거기 신사역들은 영화의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보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보는 좋은 컨텐츠의 기준, 그다음에 어떻게 기획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타이틀하고 맞맞는 거죠. 영화가 참 웃기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A라는 제작사가 A라는 시나리오와 프로젝트 가져왔어요. 근데 그 제작사에는 B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B라는 감독을 통해서 A라는 제작사가 섭외할 수 있는 캐스팅 파워는 CD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프로젝트가 과연 그쪽에 소속돼서 할 수 있는 B라는 감독은 맞냐 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감독이 그동안의 연출 능력이나 아니면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캐스팅 파워도 있고요. 스텝을 구성할 수 있는 스텝 능력도 있습니다. 갭이 생겨요. 사실은 어떤 영화의 IP들을 놓고 보면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쓸모가 있는 IP들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갭이 생깁니다. 그 갭 때문에 안 되는 영화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야, 저 영화 저 감독에서 참 잘했을 텐데. 야, 저 영화 야, 저 감독이 저 배우만 붙었어도 상당히 달라졌을 텐데.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를 어떻게 기획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잘 기획된 걸 골라낸 선구안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수한 능력들의 각 역량들을 어떤 작품에 맞게 패키지만 잘 해도 어떤 영화의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느냐 이전에 사실은 저희가 콘텐츠를 기획하는 이 프론트엔드 쪽에 가 있는 그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뒤에서부터 바로 최적의 패키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역할 쪽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좋은 콘텐츠 저희가 뭐지? 그것부터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드세요? 재밌는 거야? 아니면 관객이 많이 보는 거? 여러분 돈입니다. 좋은 콘텐츠는 돈입니다. 돈을 버는 콘텐츠가 좋은 거. 500만짜리 BP가 400만 원 한 게 성공한 겁니까? 좋은 컨텐츠입니까? 아니면 100만짜리 BP가 400만 원 한 게 좋은 컨텐츠입니까? 저는 후자가 더 좋죠. 기대한 것보다 잘 되고, 소통하고자 했던 우리의 그 모습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줬다는 게 좋은 컨텐츠입니다. 그런 거 구구절절 예술성 따지기 전에 주파를만 딱 뒤집어서 얼마나 많냐를 보면 이게 좋은 컨텐츠인지 나쁜 컨텐츠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돈 버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 저 개인적으로 세 가지 되게 중시합니다. 도대체 이 영화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야, 이거 돈 벌자고 하는 거야? 아니면 이런 거에서 제가 안 했으니까 장르적인 실험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이런 감독에 대해서 뭐 넥스트를 위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롤링해 보려고 하는 거야 라는 목적을 둡니다. 제가 23억 들어간 영화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23억 들어갔어요. 배우 계약도 하고 촬영도 받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시나리오에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해결이 안 났어요. 끝에까지도. 그래서 스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아, 좋은 배우가 붙은 거고 좋은 감독이 붙은 거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응급성하고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프로핏을 가기 위해서, 프로핏을 가기 위해서 23억을 쟁여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고 같습니다. 이 컨텐츠라는 건 되게 감성적인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 감성적인 얘기인데 이걸 이성적으로 데이터 갖고 와봐라. 야, 무슨 배우가 언제 이런 장르가 나오면 몇만 남아. 이거 못합니다. 그렇다고 글쎄가 이거 내가 보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40대 여자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이거 또 40 참 위험하지.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법은 한 1년에 두세 번씩은 제가 트레이킹을 합니다. 제가 한 명. 대중하고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지. 그냥 감성적인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콘텐츠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마이크도 커지고 있죠. 전선 늘어났죠. 공중파 늘어났죠. 그 다음에 촬영이나 제작비 거의 영화 수준이 됐죠. 그러다 보니 드라마 왕국이 됐죠. 외화는 세지죠. 시장 규모는 정체되어 있죠. 뭐 배우래도 마음대로 씁니까? 뭐 좀 하려고 하면 2년 기다려야 되고 감독은 또 마음대로 됩니까? 인력들이 되겠지 않나.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부분은 상당수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방법을 바꾼 기회예요. 이 대한민국 영화판 캐비넷 속에는 너무나 많은 캐릭터가 자고 있습니다. 괴물 한 마리도 자고 있고요. 고릴라 한 마리도 자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캐릭터들이 자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부처만 논다면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 갖고도 갖다 써서 새로운 조합을 하면 오히려 그런 판권들도 해결하고 이러다 보면 되게 좋은 기회가 나올 거고요. 지금 뭐 영화할 때 세계관 세계관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한 세계관, 이 이야기에 대한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명탐정의 김영민이 임금님의 사건 속에 이성균을 만나서 얘기가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죠? 그 다음에 아예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이야기의 전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껏 다른 콘텐츠를 계획했던 사람들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좋은 콘텐츠 기회, 저는 하우투가 가장 시급한 시점이고 그것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아내는 계획자가 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영화 시장에서 감히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썼을 때 유사한 컨셉 영화가 다른 데서 만들어지고 있다든지 이미 막 티프티가 됐다든지 그런 얘기 들으면 판단이 이걸 그 순간 접어야 되나?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볼까? 작가 입장에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소진껏 읽어나가는 게 맞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거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드는 같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저쪽보다 훨씬 재밌다. 파워풀하다. 이런 거 읽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 단순히 유사성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주저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봤는데 야, 롯데에서 공통한 것 중에 비슷한 게 있는데 그래? 없어. 난 이거 재밌어. 근데 이게 재밌는데 이런 소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아. 그냥 나 그냥 갈 거야. 이제 메이저 투자 매입사 쪽에 이제 한번 진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어떤 이런 시장의 변화, 지금 시장의 어떤 이런 모습, 그리고 그런 다양성 영화 쪽에 대한 어떤 대표님의 가지고 계신 생각 궁금합니다. 오히려 큰 영화들이 훨씬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영화들은 또 큰 영화들을 못 뽑게 됩니다. 예산이 크기 때문에 박스가 큰 데 들어가야 되고요. 예산은 크고 가져가야 될 시장은 작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작은 영화, 가성비가 높은 영화를 샀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영화가 잘 되고. 투자 배급사가 투자 배급사가 된 게 아니라 비즈니스 패키지가 됐습니다. 옛날에 시대를 다 쓰고 키스톤 부처로 가져왔어요.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거 통해서 우리 투자 팀에 넣거나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통해서 혹은 괜찮은데 여러분 같이 개발하지 이렇게 해서 훨씬 앞단부터 여러분들이 진도를 못 나는 것들에 준비되어 있는 이제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편견에 빠지셔서 생각들 주자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작자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에게 꼭 조언이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절대 혼자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함께해서 만들어내야만 진짜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좋아. 배도 바꾸고 때도 있고 어떨 때 돈을 몇십억씩 낳는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과정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 이런 것 좀 더 큰 예산이에요. 지금보다 더 큰 예산의 영화를 만들려면 투자 배급사와 작가들과의 갭도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재밌다 보면 시나리오가 전혀 재미없어도 그거는 갑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런 핵심적인 엣지 있는 코어, 에셋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 거냐 라는 부분이 아마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것만 있으면 시나리오가 나빠도 아니면 붙어있는 감독의 의견이 다르면 이거에 맞는 감독을 찾아서라도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작가 그룹이 잘 못 갔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은 작가 그룹들을 많이 키우고 싶고 저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